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타이틀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나오는 타이틀을 한번 어피니티 포토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저는 이제 그 집에 TV가 없고 집에서 TV 안본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니까 스카이캐슬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저는 이제 몇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미를 위주로 뭐 물론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영상미나 이제 연출 위주로 이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이제 편집하는 데도 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타이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비슷하게, 최대한 한번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지금 참고해서 만들 타이틀은 여기 스카이캐슬 홈페이지에 있는 오프닝에 나오는 이 타이틀입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D 스타일로 이런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3D 스타일로 메탈 느낌 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3D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런 폰트가 최대한 비슷한 폰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폰트는 어떤 걸쓸 거냐면요. 그 네이버에 HS 봄바람체 2.0이라고 치면은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있습니다. HS 봄바람체. 요걸 이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폰트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피니티 포토로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에서 뉴로 가셔가지고,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줄게요. 타입은 외부로 잡고, 크기는 Full HD 1080p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픽셀 레이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인트 툴로 가셔가지고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꾼 다음에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까만색 배경이 이제 들어왔죠. 원래는 이 색이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캐슬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줍니다. 자, 이 가운데 정렬 맞출 때이 가이드라인 선이 안 나오시는 분은 여기 위에 있는 스냅핑 툴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들어왔고 폰트를 방금 설치한 HS 봄바람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이펙츠를 넣어 줄게요.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약간 이제 그라디언트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쪽은 약간 황금빛 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좀 흰색으로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라디언트를 줘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하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두 번째에는 원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X 값을 조금 늘려가지고 사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줍니다. 먼저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네, 그라디언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D를 체크해줍니다. 그래서 글자를 약간 메탈 느낌 나도록 3D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디어스 값을 늘려주면은 여기에 이제 3D 느낌이 이제 강해집니다. 한요 정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눌러가지고 여기 다양한 스탠다드로 된그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딱딱한 느낌을 주려고 여기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된이 프로파일 적용할게요. 적용하고 뭐딴 거는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다이렉션은 이 3D로 만들 때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춰주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좀 분위기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글자를 3D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글자 위에 3D의 이펙트가 지금 더 씌워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바꾸려면은 이 fill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3D에 있는 컬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다이렉션에 있는 것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황금색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mbient light 컬러를 조금 주게 되면은 이 그라디언트에 있는 값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자, 지금 양쪽으로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것이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끝에 있는 그라디언트 색깔을 노란색 톤으로 조금 바꿔줄게요. 노란색 톤으로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요거 만드는 거는 뭐 정답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여기 이펙츠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은 스카이캐슬에 대한 자막 만들기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